내가 너라면 나는 말버릇을 고치겠다. 여기서 내가 너라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에 반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 이제. 현재 사실에 반대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13번 문제는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 그래서 요거의 경우는 조건절에 과거 동사. 비동사는 무조건 월을 쓰고 주절이 과거조동사 원형 이렇게 써져 있죠, 여러분들. 네, 조건절에서 if를 생략하고 이렇게 동사조로 뒤집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답 중에 2, 3, 4, 5, 2, 3, 5번이 답인데 뒤에 주절이 우드 트라이를 써주는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14번 문제로 갈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녀가 내 충고를 따랐었다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거의 경우는 지금 우리말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충고를 따랐었다면은 과거 사실이죠, 여러분들. 주절에 지금 상황이 다를 거다는 현재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의 경우는 혼합과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14번 문제는 혼합과정이다 해서 조건절의 경우는 과거 사실의 반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 헤드 PP 주절 현재 사실의 반대에서 과거조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절과 주절에 이렇게 과거하고 현재 표시를 문장으로 줬죠, 여러분들. 우리말로. 그래서 요거는 혼합과정 형태로 답을 찾아야 이제. 그래서 답은 4번 답이 되겠죠. 조건절의 헤드 PP, 주절은 우드 비. 자, 15번 문제로 가자, 여러분들. 내가 10분만 늦게 왔더라면 그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주어진 말에서 현재 사실에 반대죠, 여러분들.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로 가야 되지 않나? 조건절의 과거 동사, 주절이 과거 조동사 원형. 1번 괜찮겠다. 자, 16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공고가 일찍 나지 못한 까닭에 강의에 온 사람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1번. Not many people came to hear the lecture.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Because 때문에. It was held so late. 그것이 늦게 개최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강의가 늦게 개최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일찍 나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달라서 안 되겠다, 여러분들. 2번은. It was announced, 발표되었습니다. The lecture was held so late. 그 강의가 너무 늦게 개최됐다. 똑같은 얘기지, 뭐. 그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겠다. 3번 보면요. Fewer people attend the lecture. 사람들이 거의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찍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 발표 났기 때문에 참석 못했다는 것은 일찍 나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과 말이 안 맞죠, 여러분들. 그럼 4번을 좀 보자. Had the announcement been made earlier, more people would have attended the lecture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조건절에서 if가 생략된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발표가 일찍 났었더라면 좀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그러지 못해서 못했다. 그래서 답은 4번 쪽으로 결정이 되겠네. 자, 뒷장 넘겨서. 17번 문제를 보면 또한번 시도하면 성공할 것이다 해서 Another attempt to bring you success. 2번은
your success is attribute one more attempt. 3번은 try one more time or you will succeed. 4번은 if you tried once more again, you would succeed. 우선 3번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명령문이 있고 and가 오고 or가 오고 뒤에 주어 동사. 그럼 and는 그러면, or는 그렇지 않으면. 따라서 이 3번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한 번 더 노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치? 4번은 이거는 가정법 과거 아니야? 근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죠, 여러분들. 근데 주어진 얘기가 한 번 더 시도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은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지 현재 사실에 반대는 아니지. 따라서 가정법 과거로 표시하는 자체가 안 맞아. 굳이 가정법으로 하면 가정법 현재로 표시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답은 4번 쪽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2번 답에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2번은 볼게요 여러분들. attribute 동사 A to B. 의미가 뭐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가 돼, 여러분들은. 그럼 이게 수동이 됐을 때는 원인이 A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B attributed to 그리고 B 결과가 뒤로 이렇게 잡혀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B attribute를 쓰게 되면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근데 주어진 글에서 your succeeding은 결과고 attempt가 원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B attribute를 쓰려면 one more attempt 원인이 앞으로 나오고 your succeeding이 뒤로 갔어야 돼. 그래서 답은 1번. Another attempt will bring you success. 한 번의 더 시도가 너에게 성공을 가져올 것이다. 자, 18번 들어가자, 여러분들. 18번 문제를 보면 당신은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했었더라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과거 사실의 반대 아니야? 과거 사실의 전형적인 의미를 갖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구성해 이제. 그럼 조건절의 head pp 주절의 과거 조동사 원형 1번이 답이 되겠다. 19번 가자, 여러분들. 그는 전화 한 통하면 달려올 거리 있습니다. 1번은 give him a call and you will run away에서 명령문 다음에 end니까 그러면으로 해석해 이제. 그러니까 그에게 전화를 줘라. 그러면 그가 달아날 것이야. run away. 달려온다가 아니라 달아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2번은 he just within phone call away. within a phone call. 거기 줄을 쳐주면 자 보면 평소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나? live within a stone's throw. 이런 표현을 많이 접하죠, 여러분들. within의 전치사가 in이니까 돌 하나 던져서 닿을 수 있는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를 표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전화 한 통화 내에 있는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를 얘기해. 답은 2번이 좋아. 근데 3번은 왜 안 될까? 그에게 전화하지 마라. call? give him a call. C자 하나 더 써주고, 여러분들. 그가 so close by,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지 마라. 말이 안 되겠다. 4번은 he will come to you very quickly. 그는 대단히 신속하게 너에게 올 것입니다. making a call. 전화를 하면. 근데 여기서 가까운 달려올 거리다라는 표현의 설명은 안 돼 있지 않나? 그치? 그리고 4번의 뒤쪽에 making a call의 표현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니까 주절의 주어 he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he가 전화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답은 2번 쪽이
맞는 쪽으로 결정이 돼야겠다. 자, 이제 포인트 8으로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하자, 여러분들. 포인트 A, 부정사 쪽에서, 준동사 쪽에서 명작을 보기로 하자, 여러분들. 자, 1번. 다음 글을 잘못 옮긴 걸 찾아라. 이 책은 나에게서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 없습니다.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it. 자, 여기 보면 문장에서 우리가 부정사의 관용적인 표현 중에서 so as to 원형은 뭐뭐 하기 위하여지. 또 in order to 원형도 뭐뭐 하기 위하여. 절로 고쳐라 하면 so that, in order that, 그리고 주어, may, 이렇게 고치죠, 여러분들. so as to가 되면 뭐지? 앞에 거 해서 뒤에 거 하다. so that can, 이렇게 고친다 그랬죠, 여러분들. 또, to가 되면 앞에 거 해서 뒤에 거 할 수 없고 부정으로 so that 주어 can't 이렇게 부정으로 그 다음에 enough는 형용사 부사 뒤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리고 to 부정사 뭐뭐 할 정도로. 근데 여기서 요 to 부정사 뒤에 이제 투부정사에 쓰인 동사가 타동사로서 여기 뒤에 목적어가 들어올 때 이 목적어가 문장에서 반복돼 대부분 it로 되시네 여러분들. 그럼 부정사 뒤에 목적어는 생략하게 돼 있고 절로 고칠 때는 살려주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부정사 뒤에 반복되는 목적어 it는 안 쓴다 그랬죠 여러분들. 1번 답 좀 보세요. 보면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it 해서 그 it는 앞에 this book을 받아주는 it 아니야? 그 부정사들 이렇게 반복되는 목적어 안 쓰잖아. 그 it를 지웠어요 이제. 그래서 1번 영작이 틀린 걸로 되겠다. 근데 절로 고쳤을 때는 살려줘야 돼요. so that you can't 이렇게 되면은 자 2번 문제로 가자 여러분들. 자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그들은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They need to know. 그들이 알 필요 있습니다. Who? 이메일 senders.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2번.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She now finds very hard to do everything. 이 영작이 좀 문제가 있다. 자, 보면 문장에서 이렇게 이제 주어 동사가 있고 요 동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투부정사나 ing 동명사나 접속사 주어 동사 절이 들어와.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뒤로 돌려놓고 가짜 목적어 it 쓰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정사나 동명사나 대절이 목적으로 길면 이렇게 뒤로 넘겨놓고 가짜 목적어 it 써야 이제 그 find 동사에 걸리는 목적어 to do everything 이제 그녀가 발견했다 모든 거 하는 것을 어렵다. 그러니까 to the everything의 부정사가 넘어가면서 find 동사 다음에 it에 감옥적으로 쓰고 갔어요 이제. She now finds it very hard.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답은 2번 쪽이 틀린 영작으로 되겠다. 3번 문제는 오타가 났는데 동사가 mind야 mind. mind 동사 뒤 ing 오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결정해주고 3번의 그 동사는 오타 났으니까 좀 고쳐주고 여러분들. 자, 3번 뒷장 넘어가자. 3번 문제로 가자.
1번 어때? 집에 남겨졌을 때 left alone at home. 나는 재미있는 서부극을 보았습니다. 근데 left alone at home이 분사 구문이죠, 여러분들. 그 앞에 left 앞에 의미상의 주어 없으니까 주절의 주어 아예 갖다 놓고 나는 남겨지는 거니까 left 과거 분사 쓴 거 좋고. 2번은 노래하고 춤추며 우리는 초대받은 밭에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Singing and danc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 없으니까 주절의 주어 위 갖다 놓고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니까 현재 분사 좋고. 3번은 설탕을 좀 더 넣어봐. 맛이 더 좋을 거야. 그래서 try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지? 노력하다죠, 여러분들. try 동사 다음에 to 부정사는 노력하다. try 동사 다음에 ing는 실험 삼아 뭐뭐 해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넣어보란 얘기는 그지 해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try ing 표현 좋지 뭐, 그죠? 그럼 4번이 왜 틀렸을까? 그는 자기 자신과 부인이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He could not earn money enough for himself, his wife to live. 근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enough의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데, 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앞에 쓸 수가 있어. 따라서 for himself, his wife는 to live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면 for himself and his wife를 빼버리면 enough to live는 money 수식이지, money.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명사가 있고 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 수식받는 명사와 부정사의 동사를 따졌을 때 대상이 돼 목적어 관계 그러면 명사를 이렇게 뒤로 넘겨본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전치사가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enough to live가 money 수식이니까 money 돈을 대상으로 사는 거니까 money를 뒤로 넘겨봐. 그럼 돈 위에서 돈에 따라서 live on live on live on 돈 위에서 어디 안에서만 in이지만 돈이나 수입 위에서는 on을 써야지 to live on. 그 답은 4번이 틀린 영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영작 수업을 들을 때는 저기 뭐야 요 파트별의 어떤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와서 수업을 듣는 게 좋지 여러분들. 지금 부정사 쪽이니까 부정사 우리 이론 정량을 한번 좀 보고 그지 수업을 들으면 그냥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4번 문제로 가자. 다음 중에서 맞는 영작을 찾으라. 1번 다음 날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It was not until the next day that I learned the truth. It was that 줄치고 not until에서 next day까지 가로로 묶고 원래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not until의 형태를 쓰지 여러분들. 근데 요 not until을 강조하자 그래서 until을 이렇게 빼면서 not까지 같이 빼주고 뒤에는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시키든가. 또 하나는 it is that 강조 용법을 써서 강조하는 not until을 요 사이에 놓아주고 나머지 주어 동사를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 그러니까 원래 하고 나서 비로소 뭐뭐하다는 not until인데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뒤에 도치되거나 it is that 강조용법을 써서 이 사이에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조지 여러분들. 이 세 번째. It was that을 가지고 not until next day를 강조해서 앞으로 뺀 거예요. 맞는 구조예요. 2번은 왜 틀렸죠?
식사 중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실례입니다. It is bad manner to smoke at the table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건물이나 장소의 명사가 본래 목적이면 관사 안 쓰지. 근데 본래 이외 목적이면 관사 쓰지. 이렇게 살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라는 얘기는 went to school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근데 친구 만나러 간다 뭐 이런 식의 본래 목적이 아닐 때는 went to the school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식사 중은 at table 관사 쓰지 말아야지. 그냥 뭐 테이블에서 뭐 카드를 했다 그러면 at the table이 맞는 거고 본래 목적이 아니니까는. 3번은 왜 틀렸죠? enough는 형용사 뒤라를 했잖아. kind enough, 그치? 4는 왜 틀렸죠? 나의 성공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A는 B의 덕분이다는 O, A to B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O, A to B. A는 B의 덕분이다. 이런 식의 표현. 그치? 그럼 투전치사가 빠졌죠, 여러분들. 자, 5번으로 가자.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She makes a rule to take walk in the morning. 근데 아까 똑같은 걸로 이 make 동사에 걸리는 목적어로 to take a walk in the morning의 부정사가 원래 목적어예요. 이거를 규칙으로 만들었다지? 너무 기니까 뒤로 돌아가 있으니까 가짜 목적어 it 쓰고 넘어갔어요. 이제 makes 다음에 it를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번의 경우가 좋죠, 여러분들. 그는 그녀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He tried every means possible so as not to 부정사 부정할 때 not의 위치는 부정사 앞이라고 했잖아. So as not to. 3번은 왜 틀렸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I am sorry to have kept you waited 해서 요 keep의 동사는 목적어가 있고 뒤에 from ing가 오면은 방해 금지. 근데 목적어가 와서 하는 입장이면 ing, 당하면 ed. 이건 계속의 의미지, 계속. 그제. 근데 이 경우 지금 keep의 의미는 계속의 의미니까 목적어 다음에 ing, ed가 오는데 여기서 네가 기다리는 거니까 ed를 쓰지 말고 ing, waiting을 썼어야지, waiting. ing를 써서 결정을 해야겠다. 4번은 왜 틀렸지? 너는 그가 교육을 받은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된다. You must eat into consideration. Then he had least few education에서 it 감옥적으로 쓴 건 좋아. 근데 문제는 뒤에 few education이 안 되지 않나? education의 명사가 우리가 명사 얘기할 때 수의 명사 가산 또 양의 명사 불가산. 근데 가산을 수식하는 조금은 few지 불가산은 little이지 little. 근데 조금에서 안 가리고 쓰는 건 so many는 그냥 공통으로 쓰고. 그치? 따라서 education의 명사 s가 안 붙은 거는 양의 명사이기 때문에 안 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few가 아니라 little education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4번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2번 쪽으로 답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자, 여러분들. 자, 5번까지 그 답들 잘 체크해 주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도 할게요.